안녕하십니까.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SNS, 이 SNS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이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나라발전연대 김재우 대표님께서 SNS 중독 해결 방안에 관한 연설이 있겠습니다. 대표님! 여러분, 요즘에 이 SNS 중독 정말 심각하죠. 이 남자가 SNS 중독에 빠지면 그거만큼 추한 게 없습니다.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 SNS 들어가서 예쁜 사진 다운받고 그 몸매 좋은 사진 그딴 사진이나 다운받고 있어요. 아,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? 지금 당장 다운받은 사진 싹 다 지우세요. 어? 옆에 여자친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우리 남자분, 옆에 여자친구입니까? 너는 다시 다운받자. 네, 형이 오기가 빌려줄게. 여러분, 이 SNS를 하다 보면 몇몇 여자분들이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. 예,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려고 자기의 막 야한 사진, 섹시한 사진, 심지어는 막 이 속옷 비스무리한 사진까지 막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버려요. 결국에는 그 여자 SNS가 그냥 야한 사진으로 도배가 됩니다. 이렇게 생각 없는 여자들은 무조건 팔로우. 예, 선파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 청소년들이 SNS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. 자,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자, 이거 지금 다 어른들이 올린 사진들입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자, 술 먹고 꽐라대갖고 뻗어있는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럽에서 부비부비하고 있는 사진 난리가 났습니다. 예, 막 봉타고 난리 났네요. 이거 우리 아이들이 다 봅니다.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.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좋아요, 꿈. 예, 두 번 누르면 없어지니까요. 예. 요건 안 커지는구나. 이번에 좀 창피하지만 저희 집 주말은요, 이 SNS 때문에 많이 변했습니다. 저만 보면 영화 보러 나가자고 조르던 저희 아내는 이 안방에서 SNS만 하고 있고요. 저만 보면 축구하자고 조르던 저희 아들은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.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주말에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. 저는요, 자유다! 스마트폰아 고마워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얼마 전 호주의 한 패션 모델이 이런 인터뷰를 했죠. SNS 속의 내 모습은 다 가짜다. 나는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짙은 메이크업을 했고 그리고 또 예쁜 몸매로 보여지기 위해서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었다.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민낯으로 얘기를 합니다. 자, 넌 이제 언팔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더 이상 우리 손바닥만한 세상에 갇혀 살지 맙시다. 스마트폰 내려놓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십시오. 여러분, 지금까지 나발년이었습니다.